모셔서 함께 할게요. 행복한 시간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5만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씻어서 쉬는 중이다. 남몰래 아픈 사이 가슴이 아프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담차나고
조심아. 예? 니는 옆으로 가지 마라, 지금. 아니요? 니는 옆으로 가라니까, 그거 춤 추고 자빠졌네. 아니요, 옆으로 가니까 힘들어. 그거 너 옛날 하면 70년이면 춤 추지 마라. 맨날 3분진 좋다 그러고 있잖아. 오빠 옆으로 졌어요. 어? 옆으로 졌어요. 옆으로 졌다고? 예.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럼 제가, 하루 뻥뻥 하려고 했어. 그니까 니는 계속 하루 가. 나는 계속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어? 나는 제가 있는데 반장님 제가 없잖아. 누가 주는데? 시시님 주더라. 나 누구라고 말 안 할래. 아니다. 나는 옆부야. 아니 옆 묻지 말어. 옆부에 잘생긴 오빠야. 아 그래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 옆다니까요? 아니요. 니네 많이 드세요, 그냥. 잠시 후에, 오늘, 엊그저께 오늘 토요일이죠. 목요일 날, 서울에서, 가수분이 원래 내려온다 했습니다. 누가 내려오냐면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가수, 나훈아님이 내려오시라 했는데 오늘 못 내려오신다고 연락이 왔고 잠시 그 친척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오은경 가수님이라고 제가 잠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시냐면은 제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주신 우리 오은경 가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도착을 하셔갖고 누군지 모르죠. 있습니다. 아주 팔방미인입니다.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그리고 누구들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서 헷갈려 죽거든. 착하고, 진짜 미인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폴카로에서 한번 더 엮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자연계 창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들 내일까지 하고 끝납니다. 내일 끝나면은 이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저희들은 어디 가냐면은, 궁금하지요? 500원 주세요. 제가. 500원 여기 있어요. 저희 포항에 실방, 저희들 며칠 쉬었다가 실방을 해서 우리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 밤에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힘들고 심심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작은 거인 TV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오은경 가수님하고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하고 거기서 실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들 사랑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고 자 오늘 우리 또 감독님들께도 다섯 분 오셔갖고 우리 감독님 제가 항상 미안한 게 이럴 때는 사람 할 때 우리 감독님들이 뭘 못 챙겨드리냐면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커피 물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잠시 또 시간 나시면 우리 감독님 뒤에 가서 식사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제가 우리 할빵 불사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내일 갈라니까 소원하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언제 볼지 모르잖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몇 달이에요, 지금? 5월달. 한
한다는 말씀은 또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포항 도구해수욕장에서 예, 두 달 동안 거기서 우리 함께 합니다. 예, 거기 오시면요, 예, 조개도 많이 줍습니다. 예, 그 직접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조개를. 예, 그래서, 예, 코로나19 빨리 물러나라고 제가 한국했고, 자, 이번에는 제가, 예, 신경 주는 거 없지요? 우리가 해? 우리가 하라 그래. 그걸 나타나. 가서 우리가 하라 신나게 출사 하고 난 뒤에, 우리 옹경 가수님, 마음 준비 단단하시고, 왜냐면은 제가 이 공연할 때 다른 분은 제가 안 올려도 우리 옹경 가수님은 제가 한 번씩 제가 올립니다. 왜냐면은 예, 진짜 제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주셔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예, 당신은 이제 보세요. 제가 안 부르고 우리 잠시 우리 옹경 가수님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 모두 나와서 우리 까라하고 잠시에는 우리 박하 예, 박하가 잠시에 나옵니다. 예, 우리 진짜 상큼하고 예, 정말 예, 환 우리 또 박하 예, 새내기 품반데 열심히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예, 그래서 성격도 좋습니다. 예, 성격도 좋고 성격도 화통하고 아산하고 제가 어저께도 대화를 잠시 나눠보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흠이 있다면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는 게 그게 흠입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 다 가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엄지공주 나영이 우리 가수님 몸 충전하고 예, 그리고 우리 도구에서 봐요. 예, 도구에서 보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요 이 식구들을 절대 퇴출시키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식구들을 절대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왜냐면은 본인이 가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절대로 저희들 식구들은 퇴출시키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간다면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창에 계신 분들 예, 저희들 식구들 절대로 예, 퇴출시키는 게 없고 예, 우리 그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이제 한 1년만 있으면 우리 개미품방 이제 한담입니다. 예, 한담 단체하고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알지? 예, 그리고 우리 꺼지품방, 우리 꺼지품방이 있나봐요. 예, 여기는 칠순입니다. 또 칠순. 예, 칠순 단체하고 보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막 일, 그런 것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잖아. 연락같이 할아버지 딱 그렇게 오는 거지. 알았지?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까라 디스크에서 신나게 한번 놀고 우리 옹경 가수님 준비해 주세요. 세상에 예, 그 어디 목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끄러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지금 괜찮아요. 혹시라도 안 나오면 제가 또 옆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까라 디스크로 자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일단 옆 팔잖아요. 옆 묻지 마세요. 옆 팔지 마라. 아, 지금부터 옆, 진짜 옆 팔지 마라. 옆 하면은, 옆 하기가 좀 갖다 버렸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시간이 멀었습니다. 한 6시쯤 되면은 뭐 오냐면, 여기 보시면 멧돼지 옵니다. 멧돼지. 예, 여기 올해 신동재가 동물농장입니다. 멧돼지 나오죠. 꼭 나오죠. 뭐,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디스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중간에 걸렸어. 아우 죽겠다. 야. 예. 제가 원래 제가 땀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이 생겼냐면은, 예, 제가 담배를 끊고, 예, 몸에 살이 찌니까 땀이 많이 나. 제가 담배 끊은 지 3년 됐어요. 예, 제가 담배를 갖다가 좀 일찍 피웠습니다. 예, 제가 담배를, 예, 두 살 때부터 담배 피워갖고, 지금 끊은 지가 한 4년 됩니다. 근데 끊고 나니까, 이 첫째가 뭐냐면은, 내 신체에 몸이 건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 가래도 없고, 폐활량도 좋고, 예,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래 운동 선수였습니다. 잘 모르죠? 예, 제가 원래 이 수학연천은 제가 나고 그랬어요. 원래 육성선수였어요, 제가. 아, 진짜입니다. 예, 그때 그, 어떤 그 시절이냐면은, 우리 그 차범근 있죠. 차범근 우리 그 옛날 해외 그 독일에서 뛸 때, 그때 제가, 예, 이 육상선수였는데, 이 육상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 식구랑 그 사실 그 우리 식구들은 창피하네요. 예, 요거 예, 이 담배를 요즘 그 담배는 남자고 여자고 담배는 흉이 안 돼요, 사실상. 그치, 맞지요? 맞지요? 흉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진짜. 예, 우리 초심이 봐요. 하루에 세 갑씩 피 담배를. 아니야, 미안해. 요즘에는 아, 다섯 갑이요. 아, 다섯 갑이요? 알았어. 다섯 갑. 손님은 30분만 담배 좀 주라. 주라 할 거. 손님아, 좀 그렇고. 아니야. 우리 담배 끊자. 아, 나는 남자 끊자. 지랄하고 일단 니나 끊어야지. 웃자가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예, 사실 그래요. 우리 이거 혹시 그, 대구에, 다 대구에 계신 분들인가 혹시요? 제가 사실 이 십몇 년 동안 우리 뒤에 우리 그 식당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제가 아가씨와 신분이 항상 들어와요. 매년마다 들어와요. 이 축제가 하더라도 항상 제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왜, 어떤 분은 왜 저쪽 하지, 왜 이쪽 했냐 그러지만은, 올해는 또 그리 됐습니다. 네, 사장님 내가 그냥 저 답답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저쪽 못 갔는데, 사실, 물론 저쪽에도 우리 그, 예, 품바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솔직히는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래도 제가 이 대구 명북지마에서는 제가 행사는 올해 해수로 딱 30년째입니다. 지금 각설이한 지가. 노래하고 각설이한 지가. 그리고, 예, 제가 대구에 우리 그 원래 그 야간음소에서 우리 나이트클럽이고 회관이고 캐벌하고 제가 원래 노래 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하도 오래 하니까 우리 대구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네, 감사하고, 예, 이게 또, 지나가시다가, 예, 저는 사실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 저를 알아보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기억해드렸습니다. 제가, 예, 그럼 지금, 예, 제가 대구, 경북, 우리 품바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예, 내일 모레 모임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 품바 협회에서, 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또 불육도끼를 해갖고 저희들, 예, 우리 그 후원금을 또 우리 방송에도 내고 막 그래요, 저희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대구 계신 분들, 예, 제 품바들이 왜 이렇게, 예, 뭐 이벤트 행사나 가고 그러면 시끄럽고 그러면 여러분 신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좀 느긋하게 좀 봐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죠? 자,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야 우리가 그게 돈, 후원금 가지고 또 요양원 같은데 또 우리 또 소녀소는 가장 높길에서 저희들 합니다. 저는 그 직교가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예, 대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예, 우리 정응영 우리 그 대체본부장 지금 머리 다 시어 빠져도 큰일 났습니다. 그죠? 예,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우리 근홍민 시장이 또 사실 되게 힘들어갖고 쓰러졌지만은, 예, 그래도, 예, 대구 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또 이태원도 클럽에 지나가서 그랬던 난리도 진짜 큰일 났다, 그냥.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고, 그나마 우리 여름에는 바닷가는 분명합니다. 예, 야, 제가, 한 6월 말쯤 되면 바닷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8월달까지, 예, 8월달까지 쟤를, 예, 한 20일에서 한 20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 포항 도구 해수욕장 내비 딱 치면 바로 옵니다. 예, 거기 오시면은 여러분도 만나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진짜입니다. 예, 저는, 예, 제가 가수들 제가 엄청 많이 알지만은,
예, 사실 우리가 뭐 제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현당 형님, 뭐 강민주, 우리 또 민지, 뭐 박상철, 그 누구야 또 우리 그 제 누구를 보고 어찌나요? 그 누구야 그? 예,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김미생 언니 있죠. 네, 그분하고 내가 가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분들보다 내가 우리 오경 우리 가수님이 왜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기 때문에 제 노래 뭔 노래인지 알지요? 근데 잘 모르지요? 제 노래 당신은 제 없어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지금 한참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사본진 노래가 있습니다. 예, 사본진 노래는 대구 노래입니다. 대구 노래. 예, 대구 노래인데 예, 이따 잠시에 아까 안 불렀습니다. 예, 우리 이승현 가수가 사본진 노래를 잠시 할 겁니다. 이건 대구 노래입니다. 하원 노래입니다. 사본진 나루토가 아니고 사본진 이 노래가 오리지널 노래입니다. 어,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에 한번 그 청해 듣도록 하고 자, 지금은 우리 제가 잠시 실동한 우리 옹경 가수님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 예, 아이고, 이사도 예의를 받으시고, 그죠? 근데 있잖아요, 항상 웃으시고, 그래, 항상. 다닐 때도, 이제 누가 보면요,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은. 다닐 때 항상 이 웃고 다녀요, 이렇게. 예, 근데 항상 웃음이 복이 온다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우리 바로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작은 거인 감독님 TV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가시면은 작은 TV 치세요. 유튜브 딱 검색하시면 바로 우리 9시부터 12시까지 노래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노래 잘합니다. 노래 진짜 막 하시죠. 다 합니다. 모르는 거 누구나 더 말합니다. 알았죠? 자, 노래 에, 첫 곡이 뭡니까 혹시? 아, 연락사? 어, 두 개밖에 안 해요. 예, 떨리죠? 오늘 유난히 떨리죠? 예, 괜찮아요. 뭐 떨리는지 어떻게 왜 떨리는지 이야기니까요. 모르죠? 내가 옆에 있었거든. 좀 떨어져 있을게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많이 하실 거예요. 기분 좋지요?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고. 예. 근데 다음에는 예, 제가 더 한두 많은 사람 내가 한번 딱 오시. 사실 내가 올해 벚꽃추리 들어가려면 한 올해 그런 사람 진짜 많은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립부십니다. 어쨌든 내년에 합시다. 알았죠? 알았죠? 항상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 노래입니다. 당신은? 제 없습니다. 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돌로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일 진짜 매일 밤마다 피곤하신데도 장사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에, 이게 우리 그 옹경 가수님이 진짜입니다. 밤에 이렇게 얘는 뭐 하시는지 모르죠? 궁금하신 분 뭐 하시는지 모르죠? 대답을 그래서 네. 장의사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 김포 아포에 가시면은 우리 비약산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우리 예, 사장님 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혹시라도 예, 이 앞으로 그쪽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아니면 우리 강동창에 들어가시면은 예, 알려드립니다. 이 위치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또 보내주십시오. 가시면은 예, 서비스 끝내줍니다. 들깨 칼국수 또 그 뭐지 그 제국도 그 뭐예요? 아 바지다 진짜 끝내줍니다. 예, 또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경 가수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삼훈진은 우리 삼훈진은 우리 감독님이 하시지 않을 삼훈진. 자 한국 제가 하고 북치고 저는 사실 좀 배가 많이 고파요. 북치고 바로 우리 박하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는 저는 거짓말 합니다. 지금 우리 박하 우리 부모님 한 1년 됐는데 지금 사실상 그 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만 지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또 활성화되고 북장고도 끝내줄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시민 부모님도 어디 가서 조시민도 우리가 박가님하고 키가 비슷해요. 그죠? 그죠? 우리 집에는 키 큰 사람하고 처음 보는 남자이 뭐예요? 조그만 거 있죠? 니 말고 저 뒤에 우리 저, 개미도 봐. 개미도 조그만해요. 여러분 봐봐 얼마나. 네, 그래서 잠시 우리 박가 우리 품마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제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북 한번 주세요. 빈지게 제가 4개요? 5개 아니야? 아 근데 그럼 4개만 줘. 5개 아니 3개만 줘. 5개 안죠? 아 4개는 안죠. 네, 5개면 치면 치지. 자 네, 3부 네,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우리 박가님 혹시 그 북 한번 칠래요? 1절은 비치고 내가 2절은 내가 치고 한번 할까? 한번 해봅시다. 좋단다. 야, 어디 제가 무조건, 딴 데 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흥은,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오케이. 예. 네. 예, 네, 그거 북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짧은 거 치고 의식을 하러. 야, 노래 한 곡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뭔 노래, 들은 거, 예? 네? 미련 때문에? 누가 신경 안 쓰고?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미련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미련 때문에.
너희가 키가 엄청 많아. 키가 많이 나네. 다음은 학교 주세요. 자, 그러면 이리 와. 우리 그 붙이 갖고 와. 우리, 우리가 박하가 1절하고 내가 2절. 이리 와. 그 빈지게, 아야 빈지게 맞나? 빈지게. 예. 박하가 1절하고 1절하고 예. 내 보지 마라. 앞을 봐라. 1절하고 내가 2절하고. 그 누가 박하가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가 지금 시합하는 거야. 알았지? 예! 아니 끝나고 이야기해. 끝나고 내가 잘하죠. 아니 네가 잘한다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끝나고 딱 해야 돼. 알았지? 먼저 1절하고 내가 2절 마무리할게. 누가 잘하는가 여러분 평가 한번 해주시고 만약 잘한 사람은 여러분 앵콜 한번 주시죠. 알았죠? 가자! 흔들리지 않아.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빚이 저기하고 내가 빚진 사람 같아. 차라리 내가 일절 할거 일절 짜고 2절 길거든. 우리 박하가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제가 잘했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안 나온다. 미안해. 네 한 번 더 쳐. 잠깐만. 아니요. 돌아보세요. 잠깐만. 돌아보세요. 박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 박수 안 나오더라고. 아니. 제가 잘했다 생각하시면 안 나온다. 그거. 아 미치겠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박한디가 앰플을 했으니까 좀비. 예? 그럼 나는 일자 한다고 진짜 이제 장타력. 짧은 거 줄게. 12분짜리. 내가 1절만 한다. 분명히 해야겠다. 1절만 해. 1절만 신나게. 어차피 하는 거야. 춤추자, 그냥. 어떻게 없다, 그냥. 알았지? 가자. 알았어. 빨리 놀려줄게. 짧은 거 준대. 20분대. 가지고 딱 했다. 진짜. 야, 봐봐라. 날아가자고 했어요. 죽을지. 혹시 쟤들 있잖아. 쫓아간 사람 아니다. 돈 이만한 거 있잖아. 절대 뭐 내놓으라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급히 산 건데. 알았지? 좋단다, 가시네. 기분 좋지? 내가요, 내일 마지막으로 제가 요강쇼 하나 보여줄게. 요강쇼. 앉아 봐. 쉬. 쉬. 야, 너는 어떻게 가시나요? 쉬하라 하면은 옷도 안 벗고 싶어. 그냥 가냐, 그래. 옷을 딱 벗고 쫙 이렇게 해야지. 자, 쉬. 쉬. 내가 이렇게 쉬지면 못 가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남쪽 줘봐 줘봐 땅콩 일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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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 그 땅콩 지금 시작 시작해 시작해 지금 그 끝내려고 조금만 얘기해 야 땅콩 오라 야 땅콩 오라 땅콩 오라 아니 그게 아니고 껍지 껍지 니는 어쩜 두지 마라 언니 엄청나 남자 좋아한다 아니 혹시 어쩜 두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 더 안 맞는데 아유 알아서 항공 가고 우리 그 부기하자 박하오 박하님 우리 예, 준비해 주시고 예, 한 곡만 해드릴게요 예, 즐거운 인생 오늘 쭉 지나고 가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장근창 예, 감독님 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까지 하면 끝입니다 내일까지 하면 예, 내일 이 아까 시작꽃이 언제 떨어지냐면 내일 밤 7시에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자 예, 우리 감독님들 식사 못 하시잖아요. 식사하셔야지. 알았지? 예, 예. 불렀어요? 안 불렀지? 예. 그러니까, 어이, 알바생. 알바. 알바. 이쪽에 대답 안 알바. 그, 일단 선택 두 개 좀 구해줘봐. 우리 감독님 식사시키겠다, 식사. 자, 갑니다. 즐거운 인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돌리도.
예. 왜냐면 우리 집에 돌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조심히는 진짜 잘 돌려요. 예. 어디야 너? 알겠지? 자, 스피드 땡기 하고 돌리도. 예. 돌리도. 그 20대. 그렇지. 고스 하고 그렇지. 그리고, 아, 개미 허리 안 돌아가면 안 된다. 예, 저 혼자 산 지가 한 40년 돼가고 허리 안 돌아가더라. 자, 돌리도 갑니다. 70세 이미 개미 나오니까 저 좋아하고 돌림도 다 하시네.